안녕하세요. 들리는 서재 아르케컬처입니다.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즐겨 다루는 가족, 아이들, 삶과 죽음이라는 소재들은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사회와 연결된 어두운 부분을 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외부와 마주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세이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은 서문과 후기 그리고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화 작품의 소재들을 바라보는 방식,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테크닉, 감독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기록합니다. 나와 세계가 만난 접점에서 이야기는 탄생합니다. 감독의 시간에 따라 그리고 필모그래피가 쌓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의 방향이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 테마 아리아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속에서 흐릅니다. 골드베르그 변주곡의 주제 아리아는 바흐가 둘째 부인 안나 막달리나 바흐에게 헌정한 음악 노트에서 가져온 것이며 30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화성에 새로운 선율이 나오기도 하고 리듬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주가 끝난 뒤에 다시 아리아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표정을 가지게 하고 대상에 새로운 이미지를 던져줍니다. 자유자재로 음악을 다룰 수 있는 작곡가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장르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평범한 소재에서 각도에 따라 다양한 광채를 뿜어내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과 닮아 있습니다. 골드베르그 변주곡의 주제, 아리아입니다.